말 못할 사내를 가슴에 품다. 여배우 김수미를 좋아하는가? 글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나로 말하면 호도 불호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 어딘가쯤이다. 그러나 전원일기의 일용언니는 다르다. 나는 일용언니를 존경한다. 아니, 광팬에 가깝다. 오로지 딱 한 회차의 스토리 때문이다. 나를 일용언니의 광팬으로 만든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용언니의 외아들 일용이에겐 복길이라는 딸이 있었다. 아마도 1978년생쯤 될 것이다. 그 딸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의 일이다. 학교에 총각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왔다. 촌스런 시골 학교엔 어울리지 않는, 지금으로 치면 차도남의 엄친아쯤 되는 잘생긴 꽃미남 선생님이었다. 바로 이 선생님이 사단을 일으킨다. 학부형인 동네 아낙들의 마음에 치유 불가한 짝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복길래도 예외일 수 없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랑의 감정과 그 대상이 하필이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점, 또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등의 난제 앞에 끙끙 가슴앓이를 한다. 다정은 언제나 병이다. 노회한 일용언니가 며느리의 이 애달른 상사병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다. 일용언니는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앉힌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자신의 옛사랑 얘기를 꺼낸다. 일찍 과부가 되어 일용이 하나 바라보며 외롭게 살아온 일용언니의 억척스런 인생에도 애틋한 사랑의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그 대상은 1년에 서너 번 마을을 찾았던 소금장수. 당시 마을 아낙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소금장수였단다. 귀하디 귀한 소금을 전국 방방곡곡에 공급하는 당시의 소금장수들은 돈 걱정 없는 자유인인 동시에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꾼이면서 잠시 왔다 냉정히 떠나가는 나쁜 남자의 전형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돈 많은 바람둥이 나쁜 남자에 약하다. 어쨌거나 일용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여자가 된다. 아득한 눈길 저편에 소금장수의 품에 안긴 젊은 일용언니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얘기를 마친 일용언니는 잠시 침묵한다. 그러고는 더없이 따뜻한 눈길로 며느리가 아닌 또 하나의 여인으로서의 복길래에게 말한다. 계집으로 태어나 말 못할 사내 하나 가슴에 품는 것도 복이다. 그 장면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저 복길래의 표정만이 클로즈업 되었다. 말 못할 사내, 말 못할 사내. 얼마나 많은 뜻을 품고 있는 말인가. 말 못할 사내라니. 이후 복길래는 일상으로 돌아온다. 물론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던 동안도 일상에서 달아났던 건 아니다. 달아나는 건 그저 넋뿐. 속절없는 가슴앓이를 접고 단호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복길래도 참 장하지만 더 위대한 건 일용언니의 지혜다. 공감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지혜. 그러니 지혜롭게 용서하도록 하자.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만나는 지금 뭔가 실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나 자신도 언젠가 한 번쯤은 흔들렸던 적이 있는 어떤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그들을 말이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그 모든 불면의 밤을 말 못할이라는 조건 안에서 멈출 것. 그건 결국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비밀이란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운이 좋다면 그 말 못할 사연이 아름다운 옛 이야기로 태어날지도 모른다. 일용언니의 소금장수 이야기처럼. 직장 동료가 불륜을 꿈꾸는 것 같아 불안하다던 친구의 얘기를 듣다가 20여 년 전 전원일기에 일용언니가 생각났다. 그 친구가 내 친구라면 일용언니의 말씀을 빌려 한마디 해줄 텐데. 계집으로 태어나 말 못할 사내 하나 가슴에 품는 것도 복이여. 근디 그냥 거기서 멈춰야 혀. 그라야 똑똑한 계집인겨. 네, 오늘은 제 책에 있는 두 번째 꼭지, 제가 이 칼럼들을 연재하게 된 이유지요.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 왔거든요. 자기 직장 동료가 유부남을 짝사랑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를 이 회사에 취직시켜준 사촌언니의 남편, 바로 이 회사의 사장님이다. 아, 그래서 저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친구 P는 머리가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전원일기의 일용언니 얘기를 들려줬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가슴 속에서만 아름답게 간직하고 끝내면 이렇게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뭐 막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말려보라고 했는데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의 다양한 형태들, 20살 시절의 풋풋한 첫사랑 얘기부터 유치원 아이들이 사랑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썼던 다양한 형태의 사랑의 이야기들, 그 해결책, 해결책이라고까지 할 순 없죠.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